제가 역사학을 규정하는 몇 가지 명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역사학은 인간학이다. 역사학은 생명학이다. 그리고 역사학은 행동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행동이를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 역사학은 행동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드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둥둥둥둥둥둥 제가 생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장에 나가야지 비로소 애정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태안에 새로 만들어진 해양유물 전시관에 갔거든요. 그때 거기 가니까 난파선에서 건져 올린 많은 유물들이 있었는데, 유물 자체도 그렇지만 저는 그 당시 때 난파산에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동시에. 제가 만주에 많이 가잖아요. 저는 만주, 연해주, 중앙아시아 정말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가면은 늘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아,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사람들의 존재죠. 그들이 살았구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야지 비로소 우리는 역사의 대상체에 대한 애정이 생기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다. 100번 듣는 것보단 한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책을 100번 보거나 선생님한테 100번 듣는 것보다는 현장에 한번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저면 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요성이 있는 거죠. 또 논리를 전개시킵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는 100번 한번 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져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유적을 볼때 현장에 가면 그냥 바라봅니다. 아니에요. 가서 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그 대상자와 내가 교신하게 됩니다.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그리고 유명하잖아요. 이렇다면 미켈란젤로에 보면은 신들의 손가락에 마주치는 장면. 어디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지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가 지금 광교점 B를 만지고 있는데요. 천장에 가면 학생들에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원래 중국 사람들은 못 만지게 하는데 너희들은 요령껏 한번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살짝 대봐라. 그러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교신이에요, 교신. 대상자가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교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보통 이렇게 합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는 한번 만지는 게 낫다.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촉각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뭐가 돼야 되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100번 만지는 것보다는 한번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해요. 한다는 것은 행한다는 얘기거든요. Just do it 아니면 do it 그래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비로소 조금 알게 되는 거죠. 조금. 저는 조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나서 어떻게 역사를 안다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나 사건을 이해한다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교만한 겁니까? 그들이 교만한 겁니까? 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역사는 행동학이란 명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 또 있습니다. 그 외에 또뭐 있냐면, 마음의 문제라고 그래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사물을 바라볼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정면만 바라본다. 정면 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고구려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렇게 천재 북부여 천재지자 북부여 천재지자 뭐 하백류랑 아니면 뒷면을 봅니다. 그러나 앞뒷만이 아니라 양옆도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조감도에서 보듯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봐야 됩니다. 이걸 조감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상이라는 어설픈 시인이 오감도라는 시를 썼죠. 어설픈 시인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높이 평가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시인의 입장에서도 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거꾸로 뒤집었죠. 이런 것도 있지만 올려놓고 보면 이 아래에서 위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면팔방 아래까지 다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안 돼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깥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보는 훈련도 키워야 되는 거죠. 이 마음에서. 마음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안에서. 그래서 제가 단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심각이라고 그래요. 심, 마음 심자도 심각. 그래서 사물을 바라볼 때는 원래 인류의 아니면 생명체 발달이 그랬지만,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에 눈으로 봤다고요? 아니죠. 우리 초기 생물들을 보세요. 그들이 눈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은 뭘로 했습니까? 촉각? 청각? 그리고 후각. 그죠? 내 말이 맞죠? 이렇게 되고 나서 비로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인간이 태어난 건데, 그래서 인류가 시작된 건데, 저는 그런 것 외에 심각이라는 걸 덧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통찰력이에요. 그런데 제가 굳이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각자를 붙이다 보니까 거기다 심각이라는 말 하나 붙여가지고 더 확실하게 오각으로 만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거라고 봐요. 인식이란 게 뭡니까? 통찰력이란 게 뭡니까? 이거는 바로 심각이죠. 그래서 이런 사물을 볼 때나 사건을 볼 때도 이런 마음의 눈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볼 때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한다면은, 역사를 전공한다면은 정면만 보지 마세요. 정면만. 절대 정면만 보지 마시고, 석유 시조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 보고, 조감도 밑에서부터 올려다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부터 바깥을 내다보는, 즉 이것을 만든 주체자 입장에서 보라는 거죠. 왜 자꾸 대상화시키고 객관화시키려고 그러죠? 도대체 객관화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딱 그런 질문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이를테면 중국의 동북공정 그랬을 경우에는 동북공정을 입안하고 추진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입장에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관계자장 B도 이 B를 세울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를 제작한 사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B를 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게을리했습니다. 제가 말한 게 틀렸습니까? 맞죠. 게을리한 거예요. 제가 단적인 예로 관계자장 B를 예로 들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사물을 보고 있어서, 특히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들의 입장, 그리고 그들의 아픔, 즉 그들의 희노애락을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염두에 두면서 사건을 바라봐야지 그나마 오리를 덜 범하죠. 정확히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오리를 덜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광교탕 비를 들었었는데, 이 광개토대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일본인들이 왜곡한 것만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일면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신묘년조왕, 그리고 병신년조왕, 특히 신묘년조왕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250편 이상이 될 거예요. 광개토대왕 비에 관한 논문이 250편 이상 되는데, 다수가 대부분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비를 해석하는데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비의 존재 이유죠. 왜 비가 세워졌는가는 존재 이유고요. 이 비는 왜 탄생했는가는 존재 이유고요. 그 다음에 존재 가치예요. 그리고 고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식의 여기다가 존재 가치를 부여했을까 궁금한 거죠. 어떤 논리를 숨겨놨을까. 이 비를 세움으로 해서 고구려 이 세운 사람들은 당시 그 시대 고구려 사람들에게, 또는 고구려 복속된 사람들에게, 당시 세계 사람들에게, 그리고 먼 훗날 나 같은, 그리고 지금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학자들처럼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비를 이렇게 세웠고 이런 형태에다가 이런 글씨를 세웠을까, 이걸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역사학은 말씀드렸지만 인간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 행동하기도 합니다. 역사학은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현장에 많이 가셔서 현장에서 현장과 하나가 되는, 살을 섞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십시오.